안녕하세요. 오늘은 누적값을 구하는 SQL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하는데요. 누적값이라 함은 지금의 값에 이전 값이 더해진 값을 의미하죠. 보통 이런 SQL을 작성을 할때 하나의 테이블을 범위 조건으로 조인을 해서 구한다든지 아니면 분석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런 방법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습을 위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요즘 대세라고 할수 있는 싹쓸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일단 조회를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테이블인데요. 각각의 곡에 넘버가 있고, 곡에 타이틀이 있고, 해당 날짜에 다운로드 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담아놓은 테이블인데요. 물론 이 데이터들은 모두 임의의 값으로 제가 넣어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 스키마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로 이제 누적값을 구하는 SQL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번 방법으로 우선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같은 테이블을 범위 조건으로 조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범위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B에 있는 다운로드 CNT를 썸을 해서 누적값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가 8월 1일이면 B는 8월 1일 것만 썸이 되겠죠? 그리고 A가 8월 2일이라면 B는 8월 1일, 8월 2일치에 다운로드 수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값으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여기서 그룹 바이가 들어가야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오토바이를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누적값이 나왔죠? 근데 얘가 정말 누적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다운로드 카운트도 한번 노출을 시켜줄게요. 원래는 그룹바이에 A점 다운로드 카운트를 넣고서 해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그냥 맥스로 해주고 이렇게 나타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누적값이 맞는지를 볼게요. 815, 815. 그다음에 1166은 보니까 815랑 351이 합해진 값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세 가지의 값이 합해져서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곡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여기 타이틀도 같이 나타내주고 싶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여기 바닷가에 다운로드 수 누적값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 2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방법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분석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출력되는 컬럼은 앞에서 작성했던 쿼리랑 동일하도록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별도의 조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알리아스는 생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분석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sum 오버 샴 바이 넘버 넘버로 파티션 바이 한 다음에 오더 바이 로 해준 다음에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between이라는 구절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끝입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누적 값이 나왔고, 2,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생소하실 거예요. row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rows도 있고 range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rows나 range나 별 차이점은 없어요. 이게 차이가 날 때는 언제냐고 하면, rows는 지금 그냥 하나의 행을 정말 나타내는 거고, range는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오더 바이를 했을 때 카운트 dt가 동일한 값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애들을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모두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걸 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전 값부터 계속 누적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누적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rows between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앞선 값부터 누적이 된 거지만 얘는 거꾸로 누적이 된 거예요. 590 더해져서 941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둘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성능에 좋은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딱 봐도 근데 뭐 짐작 되시겠죠? 얘는 같은 테이블이 두번 액세스를 했지만 얘는 한 번밖에 액세스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가 더 성능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 실행 계획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작성한 SQL의 실행 계획입니다. 보시면 지금 싹쓸이 테이블에 두번 액세스를 했고요. 이렇게 조인을 해서 버퍼 수가 지금 6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때 같은 SQL인데 2번을 이렇게 하면 얘는 한 번만 액세스를 해서 버퍼가 3이 되었다.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SQL을 작성할 일이 있을 때는 분석 함수를 잘 숙지를 하셔서 2번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오고 있죠? 서울은 지금 비온지 거의 2주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휴가라서 잠깐 강릉을 다녔었는데, 강릉도 비가 오다 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울성 파도라고 해서 파도가 되게 심해서 바다는 근처에도 못 가보고, 그냥 펜션에는 풀장에만 잠깐 들어갔다가 왔는데요. 이렇게 계속 해가 뜨지 않고 비가 오니까 점점 기분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가라앉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계속 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서 빨리 이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쨍쨍한 여름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의 시작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